사전에 무슨 액션을 따로 훈련 받으셨던 건지 너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. 네, 저희 그 전투 씬에서 액션들이 나오는데 사실 액션을 훈련받는다는 건 어떤 합이 맞춰진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오히려 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요. 네. 그런데 저희 하얼빈에서의 액션 씬은 그런 합이 맞춰진 액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냥 그 상황의 처절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현장에서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빈 씨도 몇 번이고 다시 액션을 수정해가면서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실제와 가깝고 또 그 상황에 제일 근접할 수 있는 액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장성을 더 많이 믿었고 정민 씨가 말한 대로 그런 환경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. 눈이 내리고 동욱 씨가 처음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도 원래는 그냥 뛰어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날 또 눈이 허리까지 거의 차니까 그걸 다 헤치고 나오는 장면들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전투를 실제 겪었던 사람들의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단역 한 분 한 분들도 가장 처절함에 근접한 액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하지만 춥지 않았고요. 열정 가득하게 찍었습니다. 그 자연 환경의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눈이 쌓이고 낮에는 잠깐 녹고 다시 또 얼고 그게 반복하는 땅이어서 액션을 하다 보면 이제 전 배우가 뭐 다 같이 이제 진흙투성이가 돼서 그 땅을 구르면서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왜냐면 너무 미끄러워서 뭐 그것도 서 있는 것도 막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땅을 기고 구르면서 했던 그런 처절한 액션들이 좀 더 자연의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화면에 고스란히 잘 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전혀 힘들지 제가, 않고 네. 네, 제가 말을 좀 추가하자면은 네. 네. 저 때 뭐 하루에 한 컷 찍은 날도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리허설하고 하면은 저 눈과 저 진흙이 다 이제 바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팬티 속까지 다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. 계속 대기를 하는 거죠. 그 상태에서. 그게 아마 배우들이 부쩍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.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. 그때 저는 배우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. 사실 많이 좀 피해 다녔는데 네, 지금도 박정민 씨는 감독님을 보지 않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배우들이 저 촬영이 되게 고됐고 힘들었지만은 저는 그 현빈 씨한테 좀 저게 미안한 게 좀 있어요. 저때 왜 그러냐면은 리허설 되게 며칠이나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딱 현장을 이제 슛하는 그 촬영 당일날 갔는데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그래서 다시 리허설을 하자. 뭐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를 데리고 리허설을 하냐고 무감히 무술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네. 일단 안중근이다. 왜냐면 안중근의 액션이 나오면은 뒤는 잡힐 것 같다. 그래서 현빈 배우랑 거의 뭐 하루 동안 계속 리허설만 했던 근데 겨우 잡혔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배우들은 조금 좀 이렇게 얻어가는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현빈 배우가 허리도 다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잘 버텨줬고 좀 보니까 좀 많이 고맙고 그러네요. 네. 현빈 씨 어떻게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? 아니요.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. 뭐. 네. 아니요라고 해서 안 받아주시는 줄 알고 살짝 기다렸습니다만 분위기 좋습니다. 하얼빈 팀입니다, 여러분.